와서 어김없이 오늘도 술 사러 왔습니다. 몇 병 살 거니? 느낌 가는 대로 집어 보겠습니다. 느낌 4병이네. 오늘 느낌 4병이라고 하네요. 오늘 남자친구 찬스로 도미노 피자 먹어볼게요. 요즘에 백조된 관계로 제가 집에 있는 음식 털어 먹는 중이거든요. 즐겁게 맛있는 피자를 또 핫하게. 사이드 뭐 시켰는데? 오. 사이드 이거 뭐 까르보나라인가 뭔가. 맛있겠다. 와 치즈도 보이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블랙 타이거 시림프. 자 블랙 타이거 시림프 시켰습니다. 도미노 피자. 방금 먹었던 타이. 세팅하고 있습니다. 좀 먹으러 먹자. 뜨거워가지고.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친구 찬스로 도미노 피자 시켰어요. 오늘 또 어김없이 술이랑 사이드 메뉴 뭐 시켰는데? 몰라. 이거 까르보나라 뭐 베이컨. 아 이거 면발이 조금 굵은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면이 네모네요. 근데 먹을만 해요. 식어도 맞지? 꾸덕꾸덕 해가지고 사이드로 괜찮더라고요. 오늘 먹고 죽는 날인가? 같이 한잔해요. 이렇습니다. 자자자. 아 뜨거워. 받으시게. 자. 아 언제 따라온 거? 배팠네. 아니 이거든. 짠. 앉아하겠습니다. 욕 받다 논다고. 청소했거든. 자 먹자. 이거부터 한번 먹어보자. 이거 기동이는 아까 밥 두 그릇이나 먹었어요. 오늘 인사해. 맛있어? 응 맛있네. 좀 먹어봐야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도미노. 와 근데 웃겨. 도미노가 예전에는 블랙타이거 시림프 하면 새우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두 마리 더 갔는데 한 조각당 그럼 한 개 한 개 잘못된 거 아이가? 진짜 보물가시대라서 토핑 재료도 많이 아끼는가 봅니다. 소주가 또 생겼습니다. 벌써 한 병 마셨네? 아우 이 기름 때문에 안 돌아가노. 누가 보면 촛배인 줄. 삑삑삑 이러고 있노. 약한 척 하지 마라. 약하다. 뭐가? 그냥. 시코나 해라 시코나. 시코? 사람들 시코가 뭔지 모를 거야 아마. 넷플릭스 많이 보셨죠 여러분? 많이 알걸? 나는 남자친구가 넷플릭스 얘기해가지고 뭐 리키시? 리키시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봐. 네가 해라. 네가 하라 하면 내가 해야 되나? 네가 하라 한 거야. 비행기가 없다. 비행기표가 없다. 그럼 뭐죠? 수영해서 가라. 죄송합니다. 절단이네. 수영? 수영만 요트 경기장도 아니고. 어, 제발 그만해라. 욕했다. 리키시라는 넷플릭스의 일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영화라고 해야 되나? 뭐 드라마지. 넷플릭스에서 만든 뭐 시리즈.
저 일본 드라마?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남자친구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저는 일본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나도. 왜냐면 우리 역사에도 뭐 안 좋은 역사. 그것도 있고 지배당하고 거지 같은 것들한테. 근데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 이런 거는 좀 인정해요. 재밌어요. 어디 봐서? 뭐 찾아보진 않는데 한 번씩 뜨는 거 보면 궁금해지는? 솔직히 한국 드라마는 뻔하고. 맞아. 그런 거 있지. 근데 걔들은 선정적인 장면도 연출을 하면서 좀 즐거스럽게 거지같이 하는데 재밌어요. 걱정. 그래서 리키시를 완전 집중해서 두 번 봤어요. 한 번은 정독하고 한 번은 자기 혼자서 집중해서 보고 한 번은 나보고 보라 했는데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봐라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스모에 관한 얘기거든요. 스모 선수가 어떻게 스모 가정을 이제 오네가이시마스 아니다 이따다키마스 미쳤어. 그래서 스모에 왕초가리 됐어. 조용히 좀 해봐. 스모에 대해서 저는 별로 몰랐는데 조금 그런 진짜 기본적인 나도 몰랐다. 도효라던가 스모 뭐 멧돼지 새끼들 나와갖고 밑에만 가리고 뭐 싸우는 줄 알았지. 그리고 뿡아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조금 색달랐어요. 진짜 그 주인공이 이제 왜 스모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원래 주인공 자체가 조금 폐륜아까지는 아니고 조금 방황하는 맞지? 그거는 환경이 뭐 좀 그런 거고 근데 그래도 나름 본인이 노력해서 잘해봐야겠다 약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스모 선수의 길을 걷거든요. 거기서 로코즈나 맞나? 스모에도 단계가 있나봐요. 엄청 잘하는 단계 말고 등급 단계 이 다단계가 야다 짠 진짜 더레드 그 후첨수프 같이 넣을 때 알아봤다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 자기 잘났다 그래 뭐 이것도 짠하니 사람이 조금 빈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너무 비어가지고 정리미 맛있어 보이지. 무튼 보다 보니까 좀 재밌었어요. 저도 좀 짠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도 보이고 거기서 그 선수가 투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트라우마까지 겪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게 막 이렇게 쉽다가 진짜 좀 상대편 선수와 경기를 붙었을 때 너무 좀 큰 막 이렇게 알로 봤다가 자기가 당하는데 거기서 그 선수가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그 장면에서 좀 놀랐고 뺨 맞는 장면 마치 귀때기가 날아갑니다. 뺨을 맞고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나온지는 좀 됐는데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꼭 봐요. 재밌어요. 리키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저도 처음에 좀 선입견 가졌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연출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거에도 좀 재밌게도 많이 만든 것 같고 빨리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는 것? 나도 보고 싶다. 또? 자기는 리키시가 최근 봤을 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봤을 때 제일 재밌었잖아. 나는 늘 그렇듯이 제일 최근에 본 게 제일 재밌다. 뭔데? 진짜 단순하네. 그 제일 최근에 본 여자가 너라서 너가 제일 좋다. 히메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알 수가 없네. 이게 멘트다. 몰라 알 수가 없다. 그거 뭐지? 얼마 전에 마스크 걸 봤잖아. 요즘에 마스크 걸도 12안에 들더라고요. 재밌게 봤지. 언니 나 여기서 나가야겠어. 왜? 몰라. 그까지는 모른다. 그냥 집 나간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마스크 걸에서 그 여성분 알지? 자기 아들내미 엄마 엄마로 나오신 분 요즘에 좀 핫하게 뜨고 계신 분 아들내미 엄마 있잖아
아들내미 엄마. 아, 그 더 글로리에.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 씨 약간 도와주는 인물로 나오는 여성분이 엄마로 나오거든요. 아, 맞다, 맞다. 그 죽은 남자 아들의 엄마로. 근데 그분. 전공이. 그분의 어머니가 거기서는 참 활약상이 보이는 요즘에 좀 뜨고 있는 배우라고 하더라고. 이름 잘 모르겠어요. 맞지? 신기하다. 연기를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맞아. 배우라는 직업이 참 좋은 것 같다. 근데 알게 모르게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직업이든 직업에 기천 없잖아요. 쉬운 일이 어딨나? 다들 자기만의 고충이. 난 요즘 이거 라이더들 배달하는 사람들만 봐도 난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싶다. 나도 진짜 존경을 하지 마라. 직업에 귀천 없으니까. 나는 못 너무 따라... 운전을 라이더처럼 한다. 아, 내가? 아, 알겠네. 자기는 순서대로 하고. 알겠네. 조용히 하시게. 내일 토요일인데. 어쩌라고. 토요일에 여러분들 뭐 보십니까? 지상파에서 영 볼 게 없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나마 제가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요즘엔 뭐 자주 그렇게 보진 않지만은 한 번에 빠빠. 난 그거보다 그거 하고 싶네. 김상중 씨 알죠? 맨날 뭐 자기 성대모사 잘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 진짜 보고 싶네. 목소리가 들리겠나? 크게는 안 하는데 크게 못 하는 거야. 잘 들린다. 우리밖에 없어. 상중이 형님이 원래 목소리가 좀 중저음이다 이거. 그치. 그런데 말입니다. 한 세 번 연속으로 해줄 수 있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대사는 항상 물어보죠 제가. 없습니다. 거기서 망하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난 그거 좋아한다. 오늘의 주제는 도미노 피자에 관한 것입니다. 절단이네. 이 도미노 피자는 왜 자꾸 토핑이 줄어드는 걸까요? 새우가 줄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배달 음식 시켜 먹기 바랍니다. 그거 뭐? 슬기로운 깜빵 생활 이거. 그거 제가 추천해요. 혀자락이 아이씨 가이스트가 짜라 할 수 있니? 어. 뭐? 돈나마 디터 디파. 오. 갈릭 디핑 토트 띠가 먹어야 돼. 바보야 돈나마 디는데. 이거 리얼입니다. 이렇게 먹어야 돼. 아니 나는 자기보다 잘할 수 있는 거 있다. 우영우 인정했다 애가. 어. 거꾸로 해도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입니다. 평타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떠들린다. 갑자기 해서 그래요. 맛있다. 대게밖에 안 남았네. 우리 대게인가 봐. 난 안 할게. 그 맞아. 아니 그것도 있다 해가 자기 잘한다는 거 범죄아의 전제. 아 행배 그거? 응. 아 그건 날씨 좋을 때 하자. 지금 밤하니까. 그런 게 어딨노? 밤에 뭐 하는데? 짠, 밤에 술 먹고 피자 먹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없다. 요즘에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피자 먹고 소주 먹읍시다. 절단이네. 밑도 끝도 없고. 그래서 한번 해도 오늘 듣고 싶다. 기분 꿀꿀한데. 뭐? 행배야. 그럴까? 진짜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왜 명분이 없노? 내가 그렇게 허접한 영상 마라 떡볶이 우리 영상 100개가 넘었네. 구독은 1도 없다는 거 오픕니다. 구독 안 해도 됩니다. 뭐라 한번 들어보자. 뻥이요. 욕하겠다 사람들.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힌트. 욕해도 되니까 뭐 댓글 달고 하지마. 구독하고 욕하세요. 클릭 자체를 하지 말던가. 궁금해가지고 또 클릭하겠지. 짠. 야 많이 아파요. 응 아프다 요새 해고당해서. 입사는 빨리 했는데 한 2주 만에 입사했지. 퇴사하고 나는 날개만 달 줄 알았지. 근데 15일 만에 해고 통보 받았어. 인생사다 그런 거 아니겠소.
환자가 됐는데 가해자는 아무 그게 없노? 괜찮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행배야. 됐다. 진짜 날씨 좋을 때 한번 하자. 알겠다. 밤이다. 밤에 뭐 행배고. 어서 버리고 이러면 안 돼. 안 버렸거든. 아 그거는 할 수 있다. 행배야는 그 배에 힘 줘야 되는데. 혹시 그거? 그러면... 힘 안 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바람에. 온갖 가오라는 가오는. 가자 이거 아니다. 그럼 뭔데? 가긴 어디 가. 그럼 뭔데? 오뎅 잘 먹었는데. 그거. 오뎅을 잘 먹었다고? 가도 오뎅 먹고 있다가 가자 이러면 막 다 내려놓고 간다 이거. 먹던 거 마저 먹고 와야지. 그거 뭐? 담배 필 때 학교 뒤뜰에서 만나가. 뭐? 그 형님 있다 이거. 그게 다가? 아니 그 형님 성대모사. 해봐봐. 짱구야 인사하려면 똑바로 해라. 끝이야. 묵자. 묵자. 여러분들 저처럼 15일 만에 입사하고 15일 만에 퇴사한 사람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어느 날 다시 봤을 때 저한테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허접한 영상을 보고 힘 세다. 힘을 얻으시는 분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은 없겠지만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편하게 피자를 먹고 술 남았다. 아 그래도 세석각 남았잖아. 술도 열심히 먹겠습니다. 30대 중반이여 기죽지 마라. 자기도 한 표. 빨리 안 해줄 거니? 도미노여 세월을 8마리 더 또해라. 그래 줄이지 마라 도미노야. 장난이고 저는 예진이가 뭐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처음에 유튜브 한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치지 뭐 않았어. 뭐 그냥 응원이 하고 싶네요.